4장 14장 6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6절에 보니까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나스 족속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주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 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말씀하신 일을 당신이 아시나이다. 내가 40세였을 때 주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그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내 마음속에 있는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올라간 내 형제들은 백성의 마음을 녹게 하였으니 나는 온전히 주 내 하나님을 따랐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주 내 하나님을 따랐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반드시 영원토록 너와 네 자손의 상속재산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주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하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 그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살아남게 하셨나이다. 이제 보소서 이날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마찬가지로 이날 내가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여 싸우기 위해 나가고 들어올 수 있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그날 주께서 말씀하신 이 산을 내게 주소서. 거기에 아낙 자손이 있었으며 그 도시들이 크고 성벽으로 둘린 것을 당신도 그날 들으셨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매. 오늘은 갈렙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본문에서 그는 나는 온전히 주 내 하나님을 따랐다 고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런 진술을 한다고 하니 참 얼마나 놀라운가 먼저 생각할 수 있겠죠. 잘못 생각하면 교만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아니면 터무니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면 어떤 이유에서 어떤 동기에서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는 마치 날카로운 칼로 찔림을 받을 만큼의 압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행한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시점이 지금 갈렙이 85세 때 일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로부터 한 40여 년 전에 광야에 있을 때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12명의 정탐꾼들 속에 있었습니다. 그 12명은 가나안 땅을 탐지하는 일을 잘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돌아와서 매우 부정적이고 낙심이 되는 보고를 했습니다. 그들이 본 것은 어려운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보고 온 것을 말한 것이 백성들에게는 마음의 공포를 심어주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 땅을 우리가 취할 수 없다. 취하기는커녕 오히려 우리가 그들의 밥이 될 것이다. 우리 아이들은 그들의 노예가 되고 말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땅에 대해 매우 화끈하고 긍정적인 그런 보고를 가지고 돌아온 것입니다. 그들도 어려움들을 보기는 마찬가지죠. 그러나 갈렙은 마음속에 있는 대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강함과 능력의 빛으로 그것들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10명의 정탐꾼과는 다른 보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갈렙이 하나님의 강함과 능력의 빛으로 그것을 본 것에 비하면 10명의 정탐꾼은 그들의 힘과 능력의 범위 안에서 그 문제를 보았기 때문에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인간적인 능력 내에서는 사람에게 불가능한 것들이 많습니다. 아니, 많다는 것을 훨씬 넘을 그런 정도입니다. 그러나 신적인 능력 내에서 보면 하나님에게는 그 모든 것들이 간단합니다. 그래서 갈렙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백성들에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갈렙은 주님을 온전히 따랐다. 이렇게 갈렙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그 백성들에게 허락된 약속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런 경우에 10명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매우 쉽습니다. 또 그렇게 10명의 의견을 따르도록 압력도 받게 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다수니까, 대세니까. 그러나 갈렙은 이런 아주 자신을 콕콕 찌를 수 있는 이런 압박을 물리치고 그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택했습니다. 우리 현실에도 우리 사람들은 대세를 따라가는 것을 가장 안전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압박이 오면 그냥 그런 압박에 쉽게 무너지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함께 가면 된다. 왜 그렇게 대세를 다수를 따라서 가는 것이
좋냐? 이유는 그렇습니다. 내가 그거를 거스려서 가려면 내가 그것을 크게 또 강력하게 주장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 말한 것이 결국은 자기에게 핍박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 두려워서 그냥 대세를 쫓아가곤 한다는 거죠. 이게 보통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갈렙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백성들의 대세적인 그런 반역이 있음에도 대세를 따라가지 않고 주님을 따랐다는 것. 이게 우리가 갈렙을 보아야 될 매우 중요한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갈렙은 백성들이 모두 용기를 잃고 중얼거리며 하나님을 대항하며 불평하고 있는데 그는 백성들을 달래며 이렇게 말합니다. 즉시 올라가자.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소유하자. 왜냐하면 우리는 분명히 그것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백성들을 달랩니다. 그러나 그러한 갈렙의 이야기를 백성들이 듣지 않고 계속해서 울부짖고 불평하고 그러니까 갈렙은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그들을 격려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이 땅에서 데리고 들어가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너희는 주를 대적하여 반역하지 말며 또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양식이니라. 그들의 방어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주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나 성경에 이 기록 뒤에 보면 그러나 백성들은 그를 돌로 치려 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을 보면 갈렙은 거의 자기의 생명을 걸고 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즉 갈렙은 거의 그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린 그런 것이 되었다는 거죠.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행한 일이기 때문에 갈렙은 나는 온전히 주 하나님을 내 주 하나님을 따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갈렙은 결코 자만했거나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완수하였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한 이 일에 대해서 누가 그분이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또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바울의 이런 이야기에 시비를 걸 수 있습니까? 갈렙이나 예수님이나 바울이나 자기의 생명을 걸고 그분의 뜻을
온전하게 따랐기 때문에 나는 온전히 내 주님을 따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갈렙이 온전히 주 하나님을 따랐다, 자신이 이야기한 것, 우리는 아, 그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먼저 생각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갈렙은 온전히 주 하나님을 따랐다라고 말한다면 이거는 그 사람의 삶을 분명히 드러내는 그러한 증언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갈렙에 대해서, 갈렙에 관해서 하나님의 증언이 그랬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요르단 동편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과거 광야에서의 정탐 사건을 언급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분노케 했다 하면서 이때 하나님이 그 일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신 것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민수기 32장 12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그나스 족속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곳을 보리니, 그곳이란 가나안 땅입니다. 그들은 주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갈렙은 나를 온전히 따랐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 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다면 진술은 똑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차원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내 자신에게 대해서 이야기한 것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 주신다면 그건 확실한 거 아니겠습니까? 갈렙이 나는 주 내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 라고 말한 것을 하나님이, 갈렙은 나를 온전히 따랐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가, 갈렙이 말한 진술은 옳은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생활에서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주님께 속하였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런데 자기의 기부나 자기의 그 헌금에 약소함에 대해서 변명을 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면서 기부나 헌금이나 뭐 이런 것들은 매우 약소하게 이렇게 하면서 어떤 변명들을 늘어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은 결코 그런 사람의 그런 것을 전혀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걸 보거나 만지거나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선언한다, 이거는
결코 옳은 태도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러한 것은 자기의 자랑을 하는 그런 것으로 비춰지게 되기 때문에 그가 말한 것은 거짓말이고 더 나아가서는 자신을 속이는 그런 일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 갈렙에 관해서 그의 지도자인 모세의 증언도 있습니다. 신명기 1장 36절에 보면 다만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주를 따랐은 즉 그는 그 땅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들에게 주리라. 즉 모세가 갈렙에게 대해서 갈렙은 주를 온전히 따랐다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즉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어떤 것도 자신만의 생각을 가지고 자신만의 한 행위로 자신을 표현하는 것은 그리 온당한 일은 아닙니다. 그것을 주위에서 본 또 함께한 어떤 사람이 그는 그렇게 했다고 증언해 주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갈렙을 이끌던 지도자가 갈렙은 온전히 주를 따랐다라고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갈렙과 함께한 동료도 같은 증언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자기 동료였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자신의 상속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 관하여 하나님의 사람 나와 당신에 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말씀하신 일을 당신이 아시나이다. 그리고 그때의 상황을 설명했고 그는 나는 온전히 내 주님을 따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약속으로 받은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날 주께서 말씀하신 이 산을 내게 주소서. 여호수아가 인정하는 그런 이야기가 뒤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3절에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그의 말에 모든 것을 인정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갈렙을 축복하고 여호수아가 갈렙을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상속 재산으로 삼게 하였다. 동료도 그가 주를 온전히 따랐다는 것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증언을 해 주십니다. 그의 지도자인 모세도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료도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고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권리를 자기의 그러한 분명한 태도를 내가 온전히 내 주 하나님을 따랐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즉 그렇게 말하도록 허락이 된 셈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가 그렇게 자신을 말했고 또 여러 곳에서 그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 증언되었고 그렇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여기에 내용으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만일 네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것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른다는 것, 그것은 하나는 자기를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 첫 번째 요구를 결코 넘어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결코 전적으로 또 기꺼이 자신을 부인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만하고 주장이 강하고 자기의 길들을 행하려고 강조하며 살고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곳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려면 나를 부인하는 것이 첫 번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자기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였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기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에게도 자기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이 땅에 계시는 마지막 시간에 자신이 죽어야 됨을 아셨기 때문에 점점 그 시간으로 다가가는 그 즈음에 그분은 동산에 나아가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이런 거죠. 가능하시거든 이 죽음을 내게서 떠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러한 중요한 모습이다 생각합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이 자세, 즉 십자가를 우리가 진다고 하는 것에 이 귀중한 의미가 나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나 여러분 내 뜻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 바로 그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이게 세 번째에 해당하는 우리가 기억할 내용인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즉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따라갈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한 절을 통해서 이러한 뜻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히브리서 11장에서 길게 믿음에 관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을 쭉 얘기하고 그들의 믿음의 그 선배들과 지금 믿는 자들인 우리를 비교해 보여주었습니다. 11장 39절에서 4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다 믿음을 통해 좋은 평판을 얻었을 때 11장에서 쭉 얘기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약속하신 것을 믿지는 못하였으니 약속하신 것은 받지는 못하였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마련하사 우리가 없이는 그들이 완전하게 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믿는 자들이 가장 좋은 그런 것임을 좋은 믿음임을 얘기하고 결국 이러한 것들이 보여질 때 믿음의 그런 선친들에게도 소망이 뚜렷하게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12장에 들어와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믿음을 가지고 잘 그들이 뭐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서 뭐 침례자 요한까지 믿음을 잘 지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뭐가 충분하냐? 뭐가 더 있어야 되느냐?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그러므로 증인들이 이렇게 큰 구름을 이루며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우리가 떨쳐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며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여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도 세 번째 나를 따르라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도 예수를 따르지 않을 수 있다. 그 끝까지 그렇게 한 자가 예수를, 왜 예수는 어때서요?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른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따르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갈렙은 온전히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에 대한 결과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그는 그 땅에서 특별한 상속을 약속받았습니다. 헤브론과 에스골 골짜기. 에스골 골짜기는 놀라운 포도가 자라는 곳입니다. 모세는 갈렙에게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들에게 주리라. 왜 그랬다고요? 바로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면 그가 상속 재산을 받고 그것이 그 가족들에게 영원히
계속된다고 하는 그러한 복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바로 약속의 말씀이 있자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이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일이 계속 되어야 했겠죠. 지금 갈렙은 85세입니다. 이때 그가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9절 말씀에 보면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온전히 주 내 하나님을 따랐은 즉 내 발로 밟은 땅은 반드시 영원토록 너와 내 자손의 상속재산이 되리라고 말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상속재산을 받는 것, 이게 결과일 뿐만 아니라 또 결과는 있습니다. 그에게 좋은 건강이 유지되었습니다. 지금의 나는 이런 건강 얘기만 하면 뭐 훨씬 더 이렇게 마음에 와닿고 실감이 나는데, 예, 갈렙이 지금 그런 건강을 복으로 받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건강했는가를 보려면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나를 보낸 날과 마찬가지로 보낸 날이라는 그가 40세에 그 가데스 바네아의 정탐꾼으로 갔었습니다. 내가 40세입니다. 이날까지, 이날은 지금 즉 그가 85세 된 나이입니다. 내가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여 내가 싸우기 위해 나가고 들어올 수 있나이다. 갈렙은 지금 약속의 땅을 받으면서, 약속의 상속 재산을 받으면서 자기가 그 땅에 있는 거주민들을 충분히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어떤 근거를 가지고요? 자기가 나이가 들었지만 건강하다는, 이 건강이 또 자만이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으로 그 일들을 할 수 있다고. 근데 이게 단순하게 그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고 성경의 다른 내용을 보면 이게 나이가 들어도 건강하다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라는 겁니다. 다윗의 시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주의 율법을 기뻐하며 그분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도다. 그러고 하는 것은 복 있는 사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는 물 있는 강가에 심은 나무, 곧 제철의 열매를 맺는 나무 같으며 그의 잎사귀 또한 시들지 아니하리로다. 그가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형통하리로다. 이게 건강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을 따라 지켜 행하라. 그래야면 내가 내 길을 형통하게 하며 또한 크게 성공하리라. 이게 건강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강함이라는 것이 육체적으로 육신적인 그런 의미만을 말하고 있지 않고, 예를 들면 85세의 나이인데 40세로 보이는 것, 이게 건강함이 아니라 85세로 보이지만 그가 할 수 있는
그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함이 있다는 겁니다. 갈렙이 가지고 있는 건강함이란 그런 것이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렙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더니 그런 건강이 보장되었습니다. 유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복은 뭡니까? 모든 것이 실제적으로 일어난 겁니다. 13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상속 재산으로 삼게 하니라. 그 일들이 온전하게 완성되는, 그래서 아마 추측한데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지파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일들을 이제 설명할 텐데, 성경은 그 이전에 가장 가나안 땅에서 먼저 상속 재산으로 분배받은 사람이 갈렙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갈렙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더니 그가 약속된 상속 재산을 약속받고 또 그 약속이 지켜질 수 있는 그러한 건강을 유지하고 그리고 그 약속의 상속을 온전하게 받는 이런 일을 우리가 결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갈렙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는데 지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시는 분은 속으로 답을 하십시오. 그러면 갈렙과 같은 지금까지 얘기한 것이 다 그렇게 마음으로 대답한 사람의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면 과연 어떠한 상태가 있을까? 하나는 전혀 주님을 따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만일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아마 이런 선택을 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그냥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은 상태로 살아가겠죠. 그런 사람은 그 사람의 자리에 하나님이 있을 곳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이 생각한 것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짜증을 내는 그런 삶이 있는 겁니다. 혹자는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나를 귀찮게 하지 않는다면 나도 하나님을 귀찮게 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귀찮게 하니까 나도 하나님께 대해서 귀찮은 반응을 한다, 그런 이야기겠죠. 그런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우리가 앞으로 여호수아기를 끝내면 사사기에 공부를 할 텐데
사사기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떻게 살고 있다는 것, 어떻게 살아간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그런 책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고통이 뒤따릅니다.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구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대해서 뭐라 말씀하셨느냐 하면 사사기 10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으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가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이 너희를 건져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으면 지금의 우리로 비교하면 세상이 나를 보호하고 건져내고 세상이 나의 삶을 복되게 하실 수 있습니까? 옛날보다 지금의 삶이 훨씬 더 암울하죠. 옛날에는 빈부 차이가 좀 있어도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부자는 부자대로 살면서 막 그렇게 지금처럼 격차가 심해서 막 그 일로 막 자살하고 돈 있는 사람들로 자살하고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들로 자살하고 이런 절망적인 모습은 그다지 많지 않았어요. 세상이 점점 좋아진다고 느끼는 사람이 많잖아요. 더 잘 살아지고 더 윤택해지는 것처럼 느끼고 그러나 세상은 점점 나를 피폐하게 만드는 겁니다. 세상은 나를 보호할 수 없어요. 오히려 빼앗아 가려고 하는 거죠. 우리의 현실을 봐도 제가 터무니없는 말을 하는 것 결코 아닙니다.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그런 위기에 직면합니다. 또 두 번째는 주님을 반쪽만 전심으로 따르는 겁니다. 전심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뭐 괜찮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반쪽만, 반절만 전심으로 따르는 이런 형태가 지금의 우리 교회에서는 대세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고 반쪽만 따르는 것. 거의 대부분의 우리의 교인들이 이런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삶의 전체에 계시게 하지 않고 어느 한 자리에만 그 하나님을 있게 하는 것. 바로 그게 반쪽만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일정에 간섭하지만 않으신다면 제 일부분을 하나님 자리로 주겠습니다. 이런 태도입니다. 뭐 가장 비근하게 나타나는 게 예, 제가 일요일은 분명히 교회를 가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날은 간섭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태도입니다. 심지어 그보다 더 헌신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좋아하는 그 일, 그 시간은 결코 간섭하지 않으려는 그런 태도도 거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점점
세상은 수요일, 일요일 교회가 모이는 시간을 그들의 활동 범위로 활용하려고 하는 일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러나 말씀의 결론처럼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너의 마음을 다하여 나를 찾으면 나를 찾고 나를 만나리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또 하나님이 여전히 왠지 온전치 못하게 느껴지는 것은 우리가 전심으로, 즉 온전히, 갈렙의 경우를 본 것처럼 온전히 내 주 하나님을 따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전히 멀리, 하나님이 여전히 내 말을 듣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여전히 가깝지 못한 그런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지금의 여러분이 계십니까? 온전히 주를 쫓는 그런 자리입니까? 아니면 주를 전적으로 따르지 않는 자리입니까? 혹은 주님을 반쪽만 전심으로 따르는 그런 자리에 있습니까? 부디 주님을 온전히 따름으로 그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건강함 속에서 성취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과연 바르게 가고 있는지, 과연 주님과 올바른, 긴밀한, 분명한 관계를 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도록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자가 되어서 주님으로부터도 인정받고 또 주변으로부터도 또 믿지 않는 자들조차도 내가 주님을 온전히 따른다는 것을 증언받을 수 있도록 확실한 삶이 되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